더워. 추워. 에일리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정말 뚜렷했거든. 근데 요즘엔 가을에 여름처럼 덥고 겨울도 따뜻해지고 점점 계절 구분을 못하겠어. 맞아. 과연 생물들은 이런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걱정돼. 생물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알아봐야겠어. 함께 가보자.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란 기후변화가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한 효율적인 예측을 위해 2010년 7월에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국가기후변화 생물 지표종 100종과 후보 30종을 선정했다고 해. 더 공부해왔지.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엔 식물, 균류, 어류, 양서류, 조류 등 총 100종의 생물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무척 놀란 점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물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라는 거야. 동백나무, 느타리, 산천어가 있고 우리가 동화 속에서 만났던 청개구리와 제비, 왜가리도 포함되어 있어. 그것도 알아봤지. 기후변화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서 생물종 서식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더라고. 조류, 플랑크톤, 어류의 이동 및 다양성의 변화를 주고 쪼개진 잎이나 꽃잎이 펼쳐지는 모양, 철새의 이동, 양서류 및 파충류의 산란과 같은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 모습이나 현상들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대. 이뿐만이 아니라 낮은 고도의 생물 집단이 점점 줄어들고 극지 쪽으로 이동해서 서식지 축소로 인한 멸종 현상도 나타난다고 해. 또한 농업과 산림 관리에도 변화를 줬다고 해. 봄철 씨앗 뿌리는 시기가 빨라지고 병충해로 나무가 죽고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 거지. 맞아. 의왕에서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을 관찰할 수 있어. 아마 왕송호수를 산책하다가 만났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친구들이야. 윗목에 두 가닥의 길고 흰 장식깃이 매력적인 여름 철새 쇠백노와 무리지어 생활하는 겨울 철새 청둥오리는 최근 겨울철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일부 개체들이 텃세화되고 번식 시기가 변하고 있지. 의왕시 청계산과 같은 산림과 계곡 주변에서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을 만날 수 있는데 눈 뒤쪽까지 뚜렷한 흑색 얼룩무늬가 있는 북방산 개구리는 계곡의 돌 밑에서 동면하고 초봄에 논과 습지 또는 하천 주변 웅덩이로 이동해 산란을 시작하는데 기후변화 영향으로 그 산란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대.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서 또 다른 일도 있는데 바로 남방 노랑나비야. 노란색 앞날개 위에 검은색 무늬가 있는 남방 노랑나비는 남방계종으로 비교적 따뜻한 제주도에서 서식하고 있었지. 그런데 최근 기온 등의 변화로 인해 해안을 따라 경기도 도서 및 강원도 동해안까지 분포가 확대되고 있어. 산지나 하천변 들판의 나뭇가지 사이에서는 금빛 바구니 모양의 그물을 치고 먹이를 기다리는 무당거미를 만날 수 있지. 알록달록한 무당의 옷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조량과 기온 등의 변화로 출현 시기와 소멸 시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붉은 자줏빛 꽃을 피우는 광대나물도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에 속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의왕시 안양천과 같은 하천변 곳곳에서도 찾을 수 있어. 광대나물도 기온 변화로 인해 개화기나 결실기가 변하고 있지. 이렇게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은 우리나라 기후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일부 지역에서만 살던 생물들이 다른 곳에서도 보이고, 특정 계절에만 찾아오는 새가 떠나가지 않고, 또 어떤 생물은 사라져가고 산란 시기가 변하는 등 주변 생태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도 느낄 수 있대. 우리도 의왕 시민으로 주변에 살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을 주기적으로 관찰해보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관측하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실천해보자.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말자고. 꼭!